주말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어제 영상에서 인간 지표들 피터시프 등등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바닥을 찍어주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 지표가 다시 한번 맞아떨어진 것인지 어제 이후로 다행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드캣에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소식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1억 4,310만 달러,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이 중에 무려 1억 1,740만 달러가 피델리티로부터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이 가격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에서 비트코인 매수 검색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메룬, 가나, 케냐 등등이 차지하고 있었고 싱가포르 등등도 구글에 비트코인 매수를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투자자들이 현재의 가격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또한 RSI 등등이 과매도 됐기 때문에 반등에 잠재적인 신호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이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는 채굴자들의 항복, 캐피출레이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채굴자들이 항복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크립토코언트에서는 밝혔습니다. 채굴자 항복 지표는 2022년도 말 FTX 파산 당시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 만약 채굴자들의 캐피출레이션, 항복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굴자들, 안타깝게도 채굴자들이 항복을 해주면 그 자리가 바닥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복해.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 다음으로는 댄 크립토 트레이즈가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돌아왔다. 즉 달러 비트코인 수요가 다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ETF 자금 유입도 다시 늘어났는데 달러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즈는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역풍이 나왔던 것은 아마도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멍청한 방식으로 팔아제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만 분석가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터져주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지고 6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주기만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만간에 이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원 코인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일봉 캔들에서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핀바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다시 범위 위로 59,112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분석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었었던 와이코프 재축적 이론의 스프링이 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러려면은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59,000에서 6만 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분석가들마다 다르게 보고 있긴 한데 세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56,720달러 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전고까지 달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도 자자자 이거 봐라. 비트코인이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단에 맞고 반등 중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만 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분석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주요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반등 및 안착할 수 없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런 차트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주요 지지구간 아래로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이 0.382 피보나치 비율까지 가격이 내려올 수가 있겠다. 해당 자리 가격을 보아하니 48,000달러 정도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그 자리부터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고 바로 말아 올리면은 더 좋겠죠. 이어서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아작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이어간다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더블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RSI 양방향에서 나오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 도미넌스가 떨구긴 떨굴 것인데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그때까지 알트들이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티아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일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티아가 오늘 일봉 마감을 5달러 30센트 위에서 해준다? 그러면 7달러까지도 달릴 가능성이 있겠다. 오늘 일봉 마감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패턴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숨쉬고 있는 알트코인들. 자, 다음으로 플로키 같은 경우도 쌍바닥 찍고 가지야 주요 지지권을 깨지 않았다. 지금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 알트코인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랑 맞붙으면은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한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가 예상이 된 반면에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또 다른 유망주가 달리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다시 한번 내가 트럼프에 맞설 적임자라고 하면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라면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를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무려 47%까지 올라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40%였는데 올해 더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암호화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대하고 있는 바이든, 정말 그러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자, 물론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도 반대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유권자 중에 25%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다면 이더리움 투자에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현물 이더리움 ETF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아니면 별거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8개월 내에 150억 달러 상당의 유입이 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데 돈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덧붙이기를 이더리움 현물 ETF의 레이어2 트랜잭션 비용을 절감시키는 덴쿤 업그레이드의 효과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한번 가지야. 마지막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영국 고등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짭토 씨가 피터 맥코막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 피터 맥코막의 법정 비용인 19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까봐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멋했다. 어째서 그는 그렇게 줄기차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순환과 수모까지 겪는 것일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이 짭토시라고 사토시라고 하면서 튤립 트러스트에 있는 100만 개를 풀어가지고 시장에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독일 정부가 찔끔찔끔 300개, 400개 던지는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가 100만 개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나섰던 것이죠. 결국은 다 구라였었다. 나중에는 뭐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못 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날짜까지 정해놓고 위협을 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채널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혹은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